반갑습니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제가 지금 KM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보면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크리닉. 이 친구를 가지고 제가 한번 또 크리닉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모발이 염색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 데미지가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또 곱슬기도 있고, 또 저희가 퍼머도 했었고, 그래요. 근데, 데미지 컨트롤을 쓰시면, 곱슬기도 펴져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데미지 컨트롤을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넉넉히 바를 거거든요. 도포해서, 30분 방치할 거예요. 30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시면 돼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데미지가 많죠? 네, 이 상태에서 KM을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렇게 쫀쫀해지는 느낌이 나요. 네,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죠. 자, 이렇게 해서 30분 방치하고요.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15분 경과했는데 보이시나요? 네, 15분 경과했어요. 근데 굉장히 윤기 많이 나죠. 네, 느낌이 무슨 이렇게 쫀득쫀득하면서 네, 되게 좋아요. 무슨 이렇게 인용을 하자면 축 처져 있던 머리가 무슨 낚싯줄처럼 이렇게 쫀득쫀득하면서 되게 좋아졌어요. 네, 윤기 굉장히 많이 죠. 자, 15분, 나머지 15분 타입 방치했다가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시작하겠습니다. 30분 방치했어요. 했는데 굉장히 윤기가 많이 나죠. 그쵸? 네, 엄청 좋습니다. 짱짱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30분이 됐기 때문에 자연 방치했어요. 하고 나서 여기 보면 사이시의 샴푸라고 있죠? 이 친구를 가지고 샴푸를 깨끗이 할 거예요. 하고 나와서 여기 보시면 샤이니 마스크가 있어요. 이 친구로 해서 트리트먼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케라틴 핫 오일이 있어요. 이것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깨끗이 샴푸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굉장히 좋아졌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청 좋아졌거든요. 자, 완전 건조하고요. 드라이로 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시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롤 브러쉬로 이렇게 또 스타일링을 만들어 주세요. 네. 자, 1차적으로 롤 브러쉬로 해서 롤 드라이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차적인 시술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2차에서는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저희 크리닉에 본격적인 시술을 할 건데, 그 1차가 제가 롤 드라이로 했잖아요. 2차가 저희가 지금 매직기가 온도는 원장님들이 설정하시면 돼요. 190에서 200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190도로 했어요. 그래서 자,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롤 드라이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완성하시면 마무리가 끝나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머릿결이 놀랍도록 좋아졌어요. 네, 윤기도 많이 나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또 원장님들 또 많이 KM 선생님들 KM 많이 활용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